실체가 없습니다. 고스트입니다, 진짜. 통증이라는 거는. 왜 고스트냐 하면, 우리 생각에 통증이라 그러면 그게 어떤 손상과 이퀄하는, 내가 아프니까 어디 문제가 있겠지. 그래, 아프니까 문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허상입니다. 통증이란 게. 우리가 모든 그 감각들은 보는 거건, 뭐 듣는 거건, 뭐 프로프리오셉션이건, 뭐 균형이건, 온도건, 이게 다그 뇌로 올라가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되는 과정에 뭐 화학적 자극, 온도 자극, 물리 자극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이 있으면 이걸 전기적 신호로 바꾸죠. 이미지 센서에서 받아서. 그 이미지 센서가 전기적 신호로 받죠. 근데 그게 이제 신경 전달을, 너블 컨덕션을 통해서 메모리 카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직 CPU는 안온 거죠. 여기가 뭐 도르잘 혼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간단 말이에요. 자극이 오면 처음에 센서 리셉터, 그게 센서죠. 그 다음에 트랜스덕션, 뭐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컨덕션이죠. 너블 컨덕션이죠. 리셉터 포텐셜, 디폴라라이제이션, 이게 막전이가 변화하는 겁니다. 막전이가 변화하고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서 전달이 된다. 도미노처럼. 이게 전에 배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과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파츠니 소체인데, 아까 여기서 얘기하면 요 센서입니다. 센서의 한 소자들. 뭐 이게 뭐 20만 화소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파츠니 센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다양한 센서가 있죠. 얘는 뭐 다른 센서예요. 그게 뭐 체표에도 있고 내장에도 있고 그런 게 신호를 보여주면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그렇게 째깍째깍 도미노처럼 가가지고 신경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뇌에서 해석하죠.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 노이즈가 엄청 낍니다. 카메라는 그래도 참 훌륭한데 우리 몸은 훨씬 더 복잡해서 노이즈가 엄청나게 낍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에도 뭐 하이 패스 필터를 낀다든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모아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조정하거든요. 실제 이 센서에 담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거는 절대 아니란 얘기죠. 이 센서 안에는 사실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 로우 이미지가 이 센서에서 담은 이미지죠. 로우 이미지는 사실 이미지란 말도 안 맞죠. 로우 데이터죠. 여기서 우리가 센서에서 받은 거를 수학적으로 처리한 데이터고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게 액정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노블 컨덕션은. 아까 메모리 카드까지 했었잖아요. 여기 메모리 카드까지.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돼 나가서 여기서 결국 컨버팅을 해야죠. 프로세싱을 해야죠. 그게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미지도 다 달라지죠. 뭐 채도가 더 높게 컨버팅할 수도 있고, 뭐 샤프니스가 더 높게 컨버팅할 수가 있고, 이게 다 카메라마다도 다르고, 이미지 프로세서마다도 다르고, 뭐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프로세서마다도 또이 처리하는 게다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전달되는 건 숫자입니다. 숫자. 이미지가 아닌 거죠. 이미지는 늘 왜곡되고 해석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증은 늘 왜곡되고 해석된다라는 거죠. 통증은 전기적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신호 전달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래서 통증은 실체가 아니다. 사진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통증도 실체가 아닙니다. 통증에 두 가지 통증이 있잖아요. 요 얘기를 의외로 제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성 통증과 신경학적 통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nociceptive pain, 하나는 neuropathic pain이고요. 치매성 통증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그러니까 내가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야, 여기 손상이 일어났어. 뭔가 준비를 해 하고 보내주는 신호인 거죠.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모든 센서리를 통합 그 합쳐서 얘기한 거고요. 만지는 거,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가 돼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데 통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은 이렇게 뭐 타서 뭐 이렇게 온도가 변해서가 아니라 어떤 손상에 대한 혹은 손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역치를 넘어섰을 때 nociceptive pai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nociceptive pain은 손상과는 무관하다면 좋네. 관련이 있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시그널을, 전기적 신호를. 그게 nociceptive pain이죠. 학교 때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학적 통증은 neuropathic pain인데, 뭐 대표적인 게
신경이 찌릿찌릿한 거.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intrinsic pain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본태성 통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intrinsic pain이라는 말 자꾸 썼더니 그게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joint pain 같은 것도 intrinsic joint pain이라 그러면 관절 통증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intrinsic pain이 이 통, neuropathic pain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게 nociceptive pain은 secondary로 와서 전달이 되는 통증이고 이거는 넓을 컨덕션 하는 기차, 전화선 자체에 생겨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intrinsic pain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예후가 많이 다릅니다. 이 nociceptive pain은 사이클이 있죠.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염좌 같으면, 인대가 뭐 많이 찢어졌다. 그뭐 4주에서 6주가 걸린다. 뭐 텐던이 찢어졌다.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이모빌라이즈 시키면 뭐 4주에서 6주 걸린다. 뭐 만성 손상이 되면 얼마 걸린다. 이런 예후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작은 인대가 끊어져 발목 인대가 살짝 찢어졌다. 그럼 뭐 2, 3주 되면 된다. 이 nociceptive pain은 손상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잡기가 참 편합니다. 많이 찢어졌는지 조금 찢어졌는지. 근데 neuropathic pain은 실제 손상이 없는데 전기선에 문제가 생겼다. 전화선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치료도 훨씬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통증 환자가 오면 제일 첫 번째로 진료하는 게제 환자가 들어오면 전에는 보살을 가린다 그러더니 허실을 가린다 그러더니 통증 환자라면 이거부터 가립니다. 제일 먼저 사실 레드 플래그 가리죠. 레드 플래그를 룰 아웃하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오리진이 너스셉티브인지 뉴로패틱인지 가리죠. 제 치료도 달라집니다. 침을 어디다 놔야 될지도 완전히 달라지죠. 뭐 그런 얘기도 차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통증 환자를 보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입니다. 뉴로패틱 페인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미국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 느낌, 느낌적 느낌. 환자 여러 가지 많은 단어 표현하는데 한국말은 제가 좀 늘으면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좀 스페시픽한 게 일렉트리시티죠. 환자가 영어든 한글이든 전기가 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뉴로패틱 페인을 진단할 수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게 여기는 없는데 팅글링도 헷갈리고요. 타이트닝, 땡긴다 한국말로 땡긴다. 이거 뉴로패틱 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환자 많이 보시면 다잘 아시잖아요. 그게 환자가 굉장히 다양한 걸 땡긴다고 표현을 하시고 또 저린다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제 뉴로패틱 페인을 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면 우리 분원도 있고 하니까 한의사들이 뉴로패틱 페인을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진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실제 뉴로패틱 페인이 아닌데 환자가 당긴다, 저린다고 표현해서 그걸 신경학적 문제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자가 MRI를 가져왔다. 근데 뭐 디스크러니에이션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그냥 뉴로패틱 페인으로 진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MRI에서 신경 눌렸었던 게몇년 전일 수도 있고 몇 개월 사이에 그게 다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다시 어세스 해봐야 됩니다. 사정해야 되는데 실제 많은 요통 환자들이 너스셉틱 페인입니다. 실제 디스크를 언더라잉하게 갖고 있어도 그 너스셉티브냐 뉴로패틱이냐 잘 가려야죠. 그다음에 이게 너스셉티브 페인 같으면 치료가 훨씬 쉽죠. 특히 머슬이나 이런 데서 생긴 문제 같으면 침 한두 번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게 되죠. 그래서 너스셉티브 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후를 판단하는데 너무 좋고요. 뉴로패틱 페인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디스크립션을 잘 들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기. 영어로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학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cause of neuropathic pain에 뭐 shingles,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제일 흔하죠. diabetic neuropathy가 제일 흔하죠. 뭐 여기 fibromyalgia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reported pain 때문에 그렇고요. 뭐 any kind of spinal injury는 다 neuropathic pain을 만들죠. 근데 우리가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환자는 nerve entrapment죠. 이게 뭐 압도적인 일이죠. 뭐 다이베링 뉴로패틱을 제외한다면 머스클러스켈레탈 페인에서는 이게 제일 많죠. 어느 부분에서 너브가 인트랩돼 있든지 간에 뭐 디스크 허니에이션이건
스파이너 스테노시스건 뭐 아니면은 카펄 터널 신드롬이건 토라코닉 아울렛 신드롬이건 뭐 필포미스 신드롬이건 이게 다 병리가 단 하나잖아요. 그냥 신경이 눌린 병리입니다. 그게 이제 뉴로패틱 페인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한의원에서 뭐 앰퓨테이션 환자를 볼 일이 있나? 에이즈 환자를 볼 일은 이제 미국에서는 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알터드 페인 시그널.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데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화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실제 통증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뉴로패틱 페인의 한 네이처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에도 많이 연예인들 나오는 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수술 후에 많이 나타나고 저는 한국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한국에서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못 봤는데 요즘 봤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한국에도 요즘 많을 것 같아요. 진단을 많이 하니까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의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또 많은 신경학적 만성 통증이 이 페인 시그널이 변조돼서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때문에 뉴로패틱 페인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리퍼드 페인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너셉티브 페인이랑 뉴로패틱 페인을 두 개를 살펴봤어요. 상대적으로 쉽죠. 너셉티브 페인이랑 뉴로패틱 페인은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학적 검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리퍼드 페인은 또좀 어렵죠. 연관통이랑 뉴로패틱 페인이랑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 있나요? 저도 헷갈려, 많이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보는 환자 패턴이 뭐냐면 허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거는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라고 안 그래요. 근데 환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리가 아프면 무릎도 같이 많이 아파요. 무릎도 오른쪽 이쪽이 같이 아픈 게 아니라 왼쪽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한의사들 쪽은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라고 많이 티칭하는 것 같고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티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중간에서 많이 보니까 이게 리퍼드 페인이랑 사실 뉴로패틱 페인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퍼드 페인이 뉴로패틱 페인의 일종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심장에 생긴 통증이 같은 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달 통로가 같기 때문에 스킨의 센서리랑 헷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이게 리퍼드 페인인데 문제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이게 스파인이면 사이링 너브에 혹은 사이링 너브가 되는 여기 너브 루트에도 조금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 프로블럼도 있고 뭐 디스크 내장증 IDD도 있고 해서 리퍼드 페인도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둘다 있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럼 리퍼드 페인은 뉴로패틱 페인이냐? 뉴로패틱 페인이죠. 왜냐하면 뉴로패틱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근데 실제 소마틱 리퍼드 페인은 오리진 자체가 비세럴 리퍼드 페인도 마찬가지 너셉티브 페인이잖아요. 너셉티브 페인인데 침에서 통증인데 전달 공료에서 노이즈가 껴서 착각을 하는 게 리퍼드 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클래식하게 알고 있는 뉴로패틱 페인 그리고 너셉티브 페인의 딱 중간에 있는 게 리퍼드 페인이고요. 리퍼드 페인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뭐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 그리고 아나토미컬 트레인 뭐 근막이론 그다음에 디스크 내장증 또뭐 있죠? 엔드 플레이트 시어리 이런 거다 아직 완벽하게 리퍼드 페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계속 새로운 학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